진정한 화해는 피해자의 용서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못지않게 피해자의 용서를 받을 수 있을 만큼 가해자의 인간성이 변화됐는가, 이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셉은 양식을 사러 이집트로 걸어서 석주나 걸리는 500km의 먼 거리를 걸어온 10명의 형들이 과연 얼마나 변화됐는가,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 두 번씩이나 테스트를 합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형들을 첩자로, 간첩으로 몰아서 반응을 떠보는 일입니다. 당신들은 이집트의 허점을 살피기 위해서 온 첩자가 아닙니까? 그 10명의 형제들을 사흘 동안 감옥에 가둡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간첩 혐의를 벗어나려고 하면 고향 땅에 두고 온 마지막 12번째 막내동생 베냐민을 이집트에 데려와야지만 간첩 혐의를 벗을 수 있다고 흘러댑니다. 이렇게 해서 9명의 형제들이 베냐민을 데리러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데 그 사이에 볼모로 잡아둔 형제가 바로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형입니다.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 두 번째 아들이 시므온이죠. 왜 하필이면 10명 가운데 시므온이 볼모로 잡혀 있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에게는 외동딸 디나라고 하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세겜 족속에 의해서 무참하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이때 이 세겜 족속들에게 무자비한 복수극을 펼치죠. 그때 아주 잔인하게 세겜 족속을 학살했던 사람이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평소에 이런 잔인한 성격으로 볼 때 아마도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 때 시므온이라고 하는 형이 가장 못된 짓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의도 때문에 시므온을 볼모로 잡아둘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레아에게서 난 둘째 아들이 시므온이고 라헬에게서 난 둘째 아들이 베냐민이니까 똑같이 비례해서 둘째 아들 이렇게 해서 베냐민을 데려오기 위해서 시므온을 볼모로 잡았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온 9명의 형제가 아버지 야곱에게 자초지종을 털어놓고 베냐민을 데려가야지만 우리가 간첩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야곱이 울부짖는 것은 당연하죠.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내 아들을 데려갈 수 없다, 베냐민 데려갈 수 없다. 하지만 기근이 계속되니까 식량이 다 떨어지니까 어떡하면 먹고 살기는 할 수 없이 베냐민을 형들에게 딸려가지고 이집트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야곱이라고 한 사람은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옛날에 습성을 벗어던지지 못합니다. 예전에 형 에서의 환심을 사기 위해 선물 꾸러미를 준비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선물을 잔뜩 준비해서 이집트 재상의 마음을 달래보려고 합니다. 드디어 요셉에게 바칠 선물 꾸러미와 함께 막내 동생 베냐민까지 챙겨서 10명의 형제가 다시금 두 번째로 요셉을 찾아가게 됩니다. 22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헤어져 있다가 같은 어머니에게서 한 친동생 베냐민을 봤을 때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죠. 간신히 감정을 자제한 다음에 요셉은 22년 세월이 흘렀지만 형제들을 나이 순으로 연장자부터 맨 끝머리 베냐민까지 나이 순으로 자리에 앉게 합니다. 그러면서 맨 끝머리에 앉은 막내동생 베냐민에게는 형들보다 다섯 배나 많은 음식을 차려줍니다. 떠보려고 하는 것이죠. 저렇게 다섯 배나 베냐민에게 더 음식을 많이 준다면 아마도 요셉을 잃어버린 다음에 야곱이 베냐민을 더욱더 편애한 것이 틀림없을 터인데 그동안의 형들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자기를 시기했던 것처럼 베냐민도 시기하는지 안 하는지를 한번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일부러 베냐민에게 다섯 배나 많은 음식을 차려준 것이죠. 형들이 과거에 자신에게 그리 했던 것처럼 특별 대접을 받는 베냐민을 시기하는 것은 아닌지 떠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이 없어진 다음에 아버지 야곱의 남다른 편애를 받았을 베냐민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갖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용서와 화해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피해자인 요셉 한 사람만이 용서한다고 해서 화해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22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형들 역시 진정으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진정으로 그 인격이 변화될 때 피해자, 가해자가 서로를 용납해서 화해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요셉은 두 번째로 10명의 형들을 테스트합니다. 이집트에서 곡식을 구한 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11명의 형제들의 자루에 양식을 가득 채운 다음 양식값으로 치른 돈까지 고스란히 자루 속에 다시 돌려줍니다. 중요한 것은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요셉이 사용하는 은잔을 집어넣게 합니다. 가나안 땅 500km가 되는 먼 거리를 떠나는 형제들을 추적하게 해서 요셉의 은잔을 훔친 범인을 색출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은잔을 훔친 범인은 이집트의 노예로 남아야 하고 나머지 10명의 형제들은 죄가 없으니까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합니다. 요셉이 갖고 온 대로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왔습니다. 만일 예전처럼 10명의 형제들이 베냐민을 시기하고 미워했다고 한다면 야! 손가락 하나 갖다 가지 아니하고 이 베냐민 제거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찬스가 왔구나. 이제 고향 땅에 돌아가도 아버지한테 거짓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요셉은 이것을 살펴보려고 과연 형들이 베냐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 형들은 예전의 형들이 아니었습니다. 베냐민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들이 됐습니다.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오자 슬픔이 북받쳐 옷을 찢고 울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이집트로 다 형제들이 돌아가 베냐민의 죄 없음을 탄원하게 됩니다. 22년 전에 요셉의 채색옷을 찢고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이 이번엔 얼마든지 베냐민 홀로 노예로 잡혀가게 하고 자기들은 양식을 갖고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요셉의 옷을 찢은 게 아니라 자신들의 옷을 찢고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 이집트 재상에게로 되돌아간 것이죠. 여러분 언제 시간 나시면 창세기 44장에 나오는 유다의 탄원 그 11명의 형제들을 대표해서 유다가 요셉에게 탄원하는 이야기 창세기 44장 18절로부터 34절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유다의 탄원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유다가 호소하는 이 탄원은 창세기 전체에서 가장 긴 연설문일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 비견될 만큼 한 인간의 진정성 있는 회개를 보여주는 명문장입니다.